분은 대한애국당의 또 한 분의 자랑이시죠. 수석 대변인 인지아 대변인 모셔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 제 말의 대상이 우리 애국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님께 한번 말 건네보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님 탄핵당하시는 그 난리 났던 때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하겠다고 했을 때 청와대 앞에서 애국 국민들 붙잡고서 특검 불법이다, 압수수색 절대 안 된다 외쳤었습니다. 대통령님의 형상을 벌거벗겨서 국회에 내걸고 그 모욕을 당하게 한 표창원을 고발하겠다고 고발했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 억울한 탄핵, 그 탄핵의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우리는 117번, 오늘 118번,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님. 천번이 돼도 우리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만번이 돼도 우리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출 없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 구출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당하고 우리는 자랑스럽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위대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하는 위대한 국민이라 자신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거기에 겁에 질려 빌부터 박근혜 대통령 쓰러뜨린 탄핵 역적 세력들 불쌍합니다. 솔직히 불쌍합니다. 그 인간의 저열함과 그 인간의 비겁함과 그 인간 이하의 그 작자들이 불쌍합니다. 우리는 오늘 자정 17일 0시가 돼도 우리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향한 우리의 진실과 이 땅의 정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12시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우리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굳건하게 전진, 전진, 전진만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저는 매 순간 118회에 이르는 우리의 이 경건한 투쟁에서 목격했고 보았고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바로 우리요. 대한민국 지킬 자는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여러분, 바로 나, 바로 당신, 바로 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님께 떠오르는 말 한두 마디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 제가 뽑은 나의 대통령이 재직 중이실 때 만나 뵌 적도 악수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당신을 만나야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갑시다.